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유형준 대표님 같이 인사하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오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실시간 기자회견 뉴욕타임즈에서 딱 영상으로 보고 왔거든요. 못 봤습니다. 이동 중이라서. 그렇죠. 여기 오시느라고 못 보셨죠. 예. 제가 이게 좀 가까워가지고 집이 싹다 보고 나왔는데 7시 반부터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 넘어서까지 2시간 넘게 바이든 대통령 혼자서 막 기자들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수십 명, 뭐한 100명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손들고 질문하는데 사전에 짜여진 각본 전혀 없이 원고도 없이 계속 이렇게 티키타카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님 당신 아니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봐주는 거 없더라고요, 미국 기자는.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통령님. 후보 교체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참 또 네, 제가 그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트럼프 부통령을 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어떻게 쓸지 눈에 훤한데. 아, 그리고 여기 그 기자회견 직전에는 또 나토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또, 그것도 제가 영상 봤어요. 소개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레이디즈 앤 젠틀맨, 프레지던트 푸틴 그러는 젤렌스키한테 푸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실수 기막힌 말실수 두 개를 이 밤부터 새벽 사이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저 기자회견을 쭉다 봤으니까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기자들이 사실 미국 기자들이 거칠게 막 물어보는 게뭐 그렇죠. 조그만 파우치가 어쩌고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그리고 뭐 김치찌개 끓여주고 이런 것도 없이 그대로 얘기하는데 막 본격적인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톤으로 계속 대답을 해요.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제가 말실수도 많이 하죠. 제가 기억력이 좀 짧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 가서 설득해서 지금 수십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도록 만들었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 관리를 해오고 있고 이 정도 할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제가 끝내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더 하면 이 일들 다 끝내서 미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하겠습니다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언론이 호의적으로 안 다룰 수도 있고 이분이 사퇴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아 이게 프레지덴셜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 저기 뭐였죠? 연금 개혁 이거 여당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프레지덴셜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 진짜 대통령이 나온 모습이 저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프레지덴셜하다는 게 뭔지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죠 지금은. 근데 어쨌든 당대표 다시 출마하는 출마 기자회견 출마 선언하면서 어제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정부 비판하고 이런 게 없고 정책 비전만 얘기해서 프레지덴셜하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런지 이게 계속 갈 건지 뭐 이거 좀 여쭤보려고 정책 전문가 김준일 평론가님, 아 정치 전문가 김준일 방금 평론가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게 사퇴하세요. 일단 이재명 두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언론이 이제 무언가를 실수한 거를 딱 잡아가지고 그것만 확대해서 이제 보도하는 거를 이름이 있어요. 가챠 저널리즘이라고. 가챠? 예, 가챠가 GOT, 가챠가 잡았다라는 거야. 너딱 걸렸어. 쉽게 말하면 딱 걸렸어 저널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말 한마디 방금 정치라고 해야 되는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이원재 오늘도 실수했다. 이런 걸로 대서특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자초한 거긴 하지만은 기억력 감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또 실수를 했는데 저게 오히려 압박이 돼가지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런 환경을 이겨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를 안 해야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정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맞아요. 이렇게 좀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준 게 크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게 프레지덴셜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답다. 뭐 저는 프레지덴셜하다라는 거는 대통령답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대통령다운 게 도대체 무엇이냐? 경로하는 게 대통령다운 것이냐? 우리가 이제 많은 해석이 필요한 거죠. 경로하고 전화하고 뭐 이런 제가 그 이 방송으로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한테 네.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영어로 하셔야 돼요. 헤이 미스터 프레지던. 아 요새는 다 이게 번역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예. AI 시대. 그 원래 고유명사랑 이름은 깜빡깜빡할 때 되게 많아요. 실수가 나올 때가 많고 그냥 그 아니면 내가 그를 부통령을 임명했다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소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충분히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게 궁금합니다. 그 미국에서도 아까 가차 저널리즘 언급하셨는데 과연 바이든이 두 시간 동안 굉장히 이제 잘 대응하고 충실하게 답변한 것들이 얼마만큼 좀 조명이 될지 아니면은 트럼프 부통령 이 한마디만 전체 언론을 도배할지 그것들이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아, 것 같습니다. 그러네. 한번 언론에서 네. 어떻게 다루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 방송국님 반갑습니다. 네,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막 들끓는데 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저도 좀 놀랐거든요.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언론에만 안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서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근데 그냥 대선 비전 발표하는 것처럼 자기 정책 비전만 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주목을 못 받았어요. 주목을 못 받은 이유는 뭐 지금 다들 이제 막장 드라마 보고 내가 네 앱이다 뭐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이런 거 막 옆에서 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진중한 얘기하면은 잘 안 먹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이제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전략적이었던 것 같아요. 전략적 지루함. 전략적 지루함. 그러니까 이재명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재명의 단점은 제가 보기에는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거 빼놓고. 사람이 되게 좀 가벼워 보이고요. 경박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썼던 화법이라든지 그리고 농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게 좀 딜레마적인데 보스 리더한테는 상당히 카리스마와 리더십 이런 거를 원하는데 진중권이래. 이재명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상시로 유튜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지지자들하고 소통할 때는 별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농담 하나 툭툭 던지고 막 이러는 게. 근데 이게 활자화되고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도대체 대통령감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이 가볍냐. 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다. 뭐 일부러 저는 아주 고의적 계획된 지루함. 뭐 이런 거를 뭐 내용은 뒤에 설명을 하고 약간 그렇게 좀 잡은 것 같아요. 이거는.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당연히 관심 받기 어렵죠. 지금 한쪽에서는 거의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예. 네, 도대체 아, 노상방뇨도 예. 이쪽에 나왔더라고요. 아, 저는 제가 의심. 아니 이거 제가 함부로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다. 그쪽에서 쓴 표현입니다. 네.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데 단쪽에서 어떤 얘기를 한들 그거에 이제 주목을 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지루함이라고 뭐 전략을 생각했다면은 뭐 전략적 지루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기존에 그 의구심을 갖는 몇몇 정책들 그리고 몇몇 기조들을 다시 한번 굉장히 이제 분명하고도 강조하면서 이전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들의 대다수는 국회의원이 돼서 뭘 잘할지 무엇을 할지를 그 연마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되게 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실 이제 발표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대선 출마 뭐 출정식 같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출마 선언 자체는 대선 이후에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리고 아마 화두를 던진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 화두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준비가 필요하고 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책 중심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해서 관심은 덜 받았지만 그것은 전략적 지루함이다. 이렇게 두 분 요약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굉장히 재밌었는데 또 아마 딴 분들은 지루했나 봐요. 어디 한번 구호부터 슬로건부터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한 20년 전에 쓰였던 2005년 막 이럴 때 쓰였더라고요. 예예. 다시 뛰는 대한민국 뭐 이런 게 뭐 나왔었죠. 어떤 뭐 그냥 다시 뛰는 대한민국 캠페인 해가지고 무슨 뭐 KT나 이런 데서 뭐 이런 캠페인 같은 거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 특정 정치인이 이거를 슬로건으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딱 봐도 그냥 함께 뛰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소위 말해서 좌파들은 잘 안 쓴다 원래. 그렇죠. 약간 맞아요. 우파적 우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종부세 뭐 딜레마 같은 거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민주당은 지금 우경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세대들이 저 핵심 지지층이 돈도 많아지고 나이 제일 돈 많을 때가 한 50대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소득 많고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고 이런 사람들 다 보수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운동권 전나이 아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수권 전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일부러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올드하고 참신하지 않은 거를 저는 가져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지루함이라는 게 저는 이것도 지금 딱 거기에 부합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 화제가 됐습니까? 지루해서 화제가 되는 거지 지금. 요즘 꽤 재미없는 걸 슬로건으로 걸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그냥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나는 사실상의 보수 정당 정치인 선언이라고 봐요. 보수 정치인 선언. 네. 아 보수 정치인 선언이다. 네. 그 슬로건 어떻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일단 그 다시 뛰는 대한민국은 저는 못 발견했어요. 네. 왜냐면 연설문 전문에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윤 대표님조차 모를 정도로 등장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떤 기사에도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아마 뒤에 입간판 같은데 이제 슬로건으로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제일 많이 강조된 용어는 먹사니즘. 먹사니즘. 보통 우리가 먹고 사니즘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한 단어 이렇게 네 줄여가지고 먹사니즘 이제 새로운 표현인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먹사니즘이란 단어가 들어왔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러 이제 염두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염두에 두고 좀 대선 이 발표 전문 그 발표와 그 전설문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소구하는 계층. 좀 중도 우파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먹사니즘을 얘기하는 것은 좀 중도 좌파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제가 이제 이번 출마 선언문에서 정말 언급이 안 됐지만 그래도 제일 이제 얘기가 그 강조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기본사회라는 비전과 또 에너지 전환이라는 비전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두 가지 비전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형태의 그런 이제 비전들을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요? 의미가 있다. 네.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먹사니즘이 있고 기본사회도 얘기해주셨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일단 짚으면서 거기도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먹사니즘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는 건 모든 정치인들이 뭐 하는 얘기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특별히 강조한 거는 지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민생 얘기한 거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얘기한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이제 거리를 두면서 민생 나는 민생을 챙기겠다 뭐 이거는 이제 전략 투트랙 전략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 뭐 정청래나 여기서 이제 두드러 패는 건 알아서 하고 나는 이쪽에서 조금 우아하게 하겠다 민생 챙기겠다 뭐 대통령하고 단독 영수회담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눈에 띄는 게 이 먹사니즘이 송영길 전 대표가 평화와 먹고 사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먹사연이라고 했거든요. 아, 먹사연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 줄여가지고 먹사연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딱 떠오르던데요. 먹사니즘 하니까 수사 대상도 되고 그랬었는데. 아, 지금 예, 여기 탈탈 털렸죠. 여기서 이제 뭐 정치자금법, 뭐 정치자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먹사니즘이라는 거는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아까 유영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정치가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지 라고 아주 당연하고 새로운 조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와서 이미 쓰고 있는 먹사연이라는 것도 뭐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중요한 문제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이냐는 이제 뒤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뭐 기본 사회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민생이란 얘기가 더 이상 울림이 없으니 새로운 조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게 여기에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아마 이 연설문을 보통 이제 연설문 쓸 때 여러 팀들이 붙습니다. 예, 참모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거든요. 그 토론을 할 때 이 연설문의 제목으로 뽑힐 키워드로 뭐가 뽑힐지 그런 토론이 이제 치열하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두 파가 좀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기본사회를 밀어야 된다. 예. 근데 기본사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다. 예, 그리고 너무 급진적으로 보인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기본 사회보다는 조금 더 예, 유연하면서도 지금 시점에 그 좀 더 통용될 수 있는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신한 맛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 이제 조금 더 기본 사회보다는 덜 급진적이면서 적당히 이 문제들을 좀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내세워야 한다는 쪽이 좀 나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후자가 좀 힘을 얻어서 이 연설문이 아주 참신하지는 않지만 먹사니즘을 내세우는 그런 연설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먹사니즘은 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 거고 근데 누가 어떻게 먹고 사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항상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여기 연설문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최근에 같이 나온 얘기가 금투세 관련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연기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종부세도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렇게 낮추고 이제 없애겠다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입장을 내놓은 얘기가 여러 군데 보도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를 엮어서 생각하면요. 아 지금까지는 억강부약이었는데 이제는 중산층 이상도 먹고 사는 문제, 감세라든지 그 세금은 뭐 돈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감세나 뭐 이런 부분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전환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좀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투세를 만약에 2023년도에 예정대로 도입을 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입했으면 네. 도입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2023년도에 도입했으면 네. 아마 2023년 중반에 네. 아마 법을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해서 다시 그것보다 훨씬 더 완화된 형태 혹은 이제 아예 폐지하는 형태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뭐 주식 사정도 좀 그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2023년도에 단번에 도입하기로 한 시도가 유예됐잖아요. 근데 그 유예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과세하지 않았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5천만 원 이상부터 양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한다라는 게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면은 뭐 전체 주식 투자의 1%밖에 되지 않아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1%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의 다주택 중과를 막 상당히 강화했고 그리고 공시가격을 계속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니 뭐니 다 그 공시지가까지 바꿔가지고 세금을 왕창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봐야 돼요.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조세 원칙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였던 방법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세라는 거는 우리가 진보는 뭐다 보수는 뭐다 이렇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원칙을 따져야 된다. 원칙 큰 방향의 원칙은 금투세라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종부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산들보다 부동산 자산의 그 투자 수익률이 다른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정도의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칙을 지킨다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테크니컬하게는 그런데 혹시 이게 문재인 노무현 정부하고 차별화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은 둘 다 이제 공통점은 부동산을 잡는 데 실패를 해서 이제 정권 교체를 당했다 뭐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 노무현 정부는 의외로 운동권이나 예를 들면은 뭐 시민사회 이쪽을 중용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때는 생각보다. 그래서 오히려 노무현의 보수와 우클릭 이런 얘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한미 FTA 같은 거 추진하냐고 그래서 본인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당수가 노무현이 옳았어요. 저도 그렇죠. 사실은 한미 FTA 이렇게 지금 하면은 부작용이 크다 막 이런 뭐 반대도 하고 기자할 때였는데 노무현이 옳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오히려 안 해보던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풀이 다 해봤는데 망했어. 쫄딱 망했어. 최저임금 한 번에 10% 막 이상씩 올려가지고 이게 부작용이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많으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굉장히 고용할 수 없고 막 이런 문제가 실제 발생을 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씩 올리는 거는 맞는데 이게 한 번에 10%씩 올리는 그 부작용이 오늘 어제 밤이나 오늘 나왔죠 아침에 최저임금 1.7% 올라서 역대 두 번째로 낮아요. 이게 물가가 3% 올랐는데 물가가 지금 3% 올랐는데 이건 퇴보야 퇴보.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저번에 많이 올려놓고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막 이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어쨌든 이제 소위 말해서 문재인 노무현과의 차별하기보다는 문재인과의 차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재인과의 차별이라는 게 보는 거 맞고 특히 지난번에 대선 때 각 지역별로 이렇게 뜯어보면은 서울이 윤석열이 50.56, 이재명이 45.73 이렇게 돼가지고 서울에서 5%포인트 정도 졌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은 결정적이었어요. 표 차이가 0.73밖에 안 났잖아요. 여기에서 서울에서 이 격차가 이 정도까지 안 났으면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분석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가 서울에서 경기도에서는 이재명이 이겼는데 서울에서 많이 졌단 말이에요. 서울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종부세 이슈 이런 거는 전부 다 서울의 중산층 이상을 소구한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민주당의 철학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선되기 위한 철학이다.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투세랑 종부세에 지금 논의 나오고 있는 몇몇 항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감세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세수익 감소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짜 그 우클릭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가장 그 결정적인 지표는 무엇이냐면은 그 앞부분에 기본사회 비전들을 쫙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전에 부합하는 복지 증세 전략들 그것들을 내놓으면 됩니다. 복지 증세 전략들이 분명히 저는 조금만 신경 써서 내놓으면은 지금 이제 그 금투세를 뭐 점진적 도입이라든지 뭐 종부세에서도 뭐 일부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세수입폭을 훨씬 능가하는 형태의 증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정치인이 뭐 겉으로 증세를 내건다 뭐 이런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 윤석열 정부가 어마어마한 감세를 90조 원을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일부만 조정해도 상당 부분 증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 민주당이 9월 국회 때 그 세법 개정을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이 진정한 우클릭의 가늠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감세를 못하게 하는 거를 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나는 약간 짧게 말씀드리면은 윤석열은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이거를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걸로 지금 이거를 막는다고 해서 이게 뭐 좌파냐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이거는 막아야 돼 무조건. 윤석열은 내가 보기엔 지금 하는 짓은 미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솔직히 지금 아니 아니 감세 뭐 나는 그 철학은 존중하는데 그 때와 이거 타이밍이 있는 거지. 지금 다 나라가 이런데 펑크가 났는데 백조식 펑크가 나는데 또 감세를 한다고 뭐 미친 거지 이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35일 만에 실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닌데 감세를 하니까 예. 중간 중간에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너무 제도가 경직적이야 항상 얘기하지만. 아니 근데 하여튼 그러면 살짝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뭐 종부세, 금투세에서는 뭐 감세도 받아들인다고 한 것은 재정을 축소시키는 감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정무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또는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거라면 아까 말씀하신 기본 사유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재정을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들도 들어있죠. 네. 요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저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본 부분이 그 앞부분은 따로 한번 좀 그 더 민주당이 잘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래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한 좀 진단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계층을 둘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계층은 그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과학기술을 통제하는 계층이에요. 과학기술을 통제하는 계층들.
이 계층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또 하는 기업들을 또 소유하고 있고 막 이런 기업들이나 거기에 이제 주요 사람들은 거길 통제하는 그룹이라고 설정을 했고 여기는 이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계층은 어떤 계층이냐면은 그 기술보다 비용이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그런 노동을 담당하는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배달 노동자분들은 지금 인공지능이 대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이면도로까지 막 여기저기 피해가지고 오토바이 이게 상당히 쉽게 배달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형태의 노동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 비용이 이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두 계층을 나눴는데요.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은 이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과학기술은 그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인류 공통의 자산을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산에서 비롯된 소득을 그 이제 우리 모두에게 좀 나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 소득이 다시 생산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사의 기본적인 그 어떻게 보면 개념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설정이 이전보다는 조금 지루하지만 그래도 진일보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도 기본 사회의 주요 이제 부분으로는 기본 물론 출생 기본 소득, 기본 소득 포함해서 기본 금융, 기본 주택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복지 영역에 있었던 뭐 교육, 의료, 보육, 요양 뭐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명 대표가 그 전부터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금 방금 그 윤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서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인공지능 얘기가 들어온 거가 이제 서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외 노동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임 예, 저임금 노동. 근데 이거 소외 노동은 약간 막스적인 개념이거든요. 노동. 노동의 소외가 뭐, 네. 뭐 그래. 자본이 뭐, 인간 자본주의의 네. 예, 문제 핵심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죠. 뭐 그렇죠. 예, 어쨌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양극화 된다라는 거고. 저는 이게 약간 그 느낌은 들어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언젠가는 미래에 이런 게 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상상했던 것들이 옛날에 60년대 2001년 스페이스 우주 오디세이 막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서 묘사했던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미래상에서 그려졌던 것들이 조금 황당하게 보여도 이렇게 다 이루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재명이 2027년에 대선에 나갔을 때 이 얘기들이 정말로 현안이 되고 있을까? 라는 거는 조금 저는 이를테면 AI가 물론 많은 정신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하고 있고 실제 챗GPT에서 생산성을 높이기에 막 쓰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조금 이게 무슨 얘기 같냐면은 무슨 판타지나 아니면 SF 영화 묘사해 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먼 얘기 같다. 먼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사실 이 비판이 기본소득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딨어. 야, 그거야 알래스카 같은데 석유나 나오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서사를 붙인 게 AI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될 때 이런 문제는 뭐 확연하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물류창고 같은 데의 변화를 보면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몇몇 유튜브 영상들 저는 이제 몇몇 그 AI 업체들이나 로봇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물류 업체들, 물류창고들의 예. 개선들 이런 것들, 지금 롯데가 하고 있는 부산의 시도들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 봐도 자동화되는 거예요. 완전 자동화되고 있어요. 네. 완전 자동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그 공장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던 그 공장에 그 거기 이제 물류창고에 이제 사람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현실이 저는 굉장히 그 아까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얘기하고 2027년에 현실화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불안들이 굉장히 커질 때 저는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봐요. 중요한 화두가 뭐냐. 이게 상당히 좀 논쟁적인 주제인데 워낙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과학기술이 공유자산이냐.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만들고 있는 좀 이따 강정수 박사님 오실 거지만 예,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그 FSD 뭐 자율주행 그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그 인류 공동의 자산인 과학기술 원래 여러 과학기술들을 당신이 조금 응용해가지고 썼을 뿐 아니냐. 그 전에 과학기술들 그 누가 만든 거냐. 그 전에 거인이 어깨에서 만든 거고 그 전에 거인의 어깨는 또 다른 거인의 어깨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 인류 공통의 자산이다라고 말한다면은 일론 머스크가 오케이 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논쟁적.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던져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그 누가 소득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 소득 창출된 걸로 어떻게 소비를 선순환될 것인지 사회적인 기본적인 안전망과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돼야 되는지에 대한 화두를 저는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표님이 신영길과 말씀하신 거 두 분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있네. 김준일 대표님은 이거 미래 사회 얘기를 하는 거다 하시는 윤 대표님은 지금 이게 분배 얘기를 돌려서 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 많이 가진 저 기업가들이 다 가져가는데 인공지능으로 번 돈 이거는 사실 그 현장에서 일자리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 대중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세련된 미래 얘기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 사회적 불평등에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소외 노동이 있고 이렇다면 AI에 집중해서 과학 쪽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얘기가 있는데 그 불평등을 그래서 예전에 이재명이 대동세상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뭐 그쪽으로 보는 거는 조금 과한 시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확실히 우클릭 했고요. 네. 우클릭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보수시잖아요. 예, 맞아요. 저는 심지어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라고 저분이 방금 주장했잖아요. 너무 조세 저항이 강하고 그러니까 지방세랑 통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재산세랑 통합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걷어서 내가 낸 세금이 내 지역이 발전되고 내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조세 저항에 적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과세 구간 좀 더 만들어가지고 통합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종부세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재명이 우클릭한 거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이재명의 과격한 이미지 이런 것들 싹 다 버렸다. 그리고 기본소득,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거는 뭐냐면은 이재명이 계속 공격을 받았던 게 너무 이재명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정치인이야라는 거예요. 유리하면은 싹 했다가 말바꾸기가 너무하는 지난번에는 기본소득 완전 버렸어요 대선 때.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안 나와. 기본소득이 이게 별로야. 그러니까 싹 버려버렸어.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거지. 이재명은 신뢰할 수 없고 이게 사법 리스크 때 뭐 예전에 누구를 기억 김문기를 기억하네 못하네 막 이런 것까지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김부선에 알았네 몰랐네 막 이런 것부터 다 겹쳐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기본 시리즈를 그래서 밀고 가자 뭐가 됐든 가져오면서 이런저런 이제 포장을 저는 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이게 상당히 그 생소한 그 생소하고 그 낯선 개념이자 그런 의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좀 더 친화적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당시 뭐 기본소득을 버렸다. 라는 저는 실제적으로 그걸 직설적으로 물어본 사람이거든요. 후보한테 당시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물어봤더니. 굉장히 세게 물어 아니 그때 물어봤더니 내부에서 이제 제가 더 세게 얘기했어요. 당시에는 그걸 이렇게 그 언론에서 이렇게 약간 이제 제대로 그 약간 전략상 뒤로 후퇴한 것 듯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느낌이 들게끔 발언하시는 거는 이제 좀 실제 본 의도가 뭐냐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전략상으로 그 이 당장 이거를 그 어차피 이런 중차대한 전략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을 계속 밟아 나갈 것이고 당시 그냥 공식 워딩은 이거였거든요. 국민들이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 국민들이 동의하자면 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이 마치 포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말하고서 그 더 이상 의지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상의 포기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원론적인 얘기라는 거죠. 포기. 원래 그런 건 아니었다. 아니 근데 이런 부분 그게 포기예요. 그게 그게 뭐 정치인 워딩으로 포기처럼 읽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조금 약간 화제를 바꿔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까 뭐 비슷한 얘기 지켜가는 거라고는 했지만 시장에 다니면서 아, 기본소득이 시장 살리는 거예요. 우리 상인들 이거 지역화폐로 받은 소비자들이 와서 많이 사실 거예요. 그럼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니까 기본소득 도입해야 됩니다.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다르게 읽힐 것 같아요. 이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뭐 쭉쭉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본사회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생화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은 기본소득 앞에 출생자가 붙었어요.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리고 예, 출생화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한다라는 얘기. 제가 이거를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였어요.
기본소득이 왜 비판을 이제 받았냐면은 기본적으로 재원이 그렇게 온 국민한테 주면은 그게 재원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렇게 주려면은 쥐꼬리만큼 주는데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줄 만큼의, 그러니까 붙일 만큼의 어떤 금액이 되느냐 막 이런 거였잖아요. 저는 지금 출생기본소득이라는 이거를 제가 지금 이거를 기사를 쓴 대로 못 봤는데 새로 태어나는 애들한테만 지금 주겠다라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가장 전국민 기본소득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애들한테만 주겠다라는 거고 기본 주거, 기본 금융, 기본 의료, 기본 교육은 뭐냐면 그냥 복지 사회예요. 솔직히 이게 정말 다른 거냐? 사실상 이거는 기본 사회를 얘기를 하면서 그냥 복지 국가, 근데 그게 이제 북유럽식까지는 아니고 본인만이 만들어 어떤 포장을 한 것이고 기본 소득은 여전히 버린 거예요. 예전에 가기가 했던, 왜냐면은 계속 전 국민 뭐 민생 지원금 했는데 여론조사 돌려보면 안 좋아. 현금 지원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 보편적 지원하는 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거를 민주당이 딱 파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버리면 또 버렸다고 욕먹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어정쩡한 스탠스로 기본사회를 얘기를 하면서 출생 기본소득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포기한 거라는데 진짜 의지가 없다면은 기본소득자를 계속 꺼낼까? 그리고 민생회복,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아이디어를 계속 꺼낼까? 나는 출생 기본소득만 언급해. 아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일이 그 전국민 기본소득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민 기본소득을 예. 이번 이 연설문을 보면은 네. 주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후퇴했나요? 그 주장으로부터는 한 걸음 물러섰나요? 아니 전국민 기본소득은 계속 얘기하긴 했죠. 이재명 지사가 전국민 기본소득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돌파를 하는 것과 그리고 점진적인 기본소득, 예를 들어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는 뭐 연령대별 기본소득, 아니 농촌 기본소득처럼 지역이나 뭐 직업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그 이런 확산하는 전략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후자가 채택이 돼서 또 이게 좀 더 수용성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걸로 한번 설득을 해보자. 라는 이제 방식을 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이들, 뭐 어르신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지급하면서 조금씩 넓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설계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예 안 할 의도였으면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붙일 네. 생각 자체가 없었겠죠. 기본사회라는 네. 거는 복지국가론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전에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도 포용적 복지국가 하면서 뭐 네. 돌봄사회 뭐 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것의 차이를 이제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 내용이 없어.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은 내용이 없어. 예,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기존 복지국가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지금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이제 이제 막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약간 개념화한 단어이고 그렇다면 어떤 그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어디서 이제 그 얘기를 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었던 뭐 계층을 나누고 경제 구조가 바뀌고 이것도 뭐 하나의 이제 그 내러티브가 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게 복지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뭔가 필요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 권리라는 것이죠. 권리. 예. 우리가 기본권처럼 갖고 있는 권리가 뭐 존엄의 권리, 뭐 기본적인 인권,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그 굉장히 추상적인 그 문장에 사실은 거기에 많은 복지적인 권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적인 복지를 권리로 본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사실 기본사회의 중요 개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직은 없지만. 네네네. 요거 하나만 좀 짧게 네. 말씀드리면은 조국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 기본사회 얘기를 보면서 아 이게 이쪽하고는 또 차별화하려고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가져왔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권 선진국도 약간 추상적이고 모호하긴 한데 그 안에 보면은 뭐 여성 차별 금지 및 평등 대우, 뭐 근로와 자유와 기회 뭐 이런 거이고 뭐 사회 보장권, 임신 출산, 양육권, 주거권 명시하자 뭐 좀 헌법 명시하자 막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약간 더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약간 대선 후보로서 잠재적 뭐 사법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경쟁자로서 이쪽에서 이거를 들고 나왔을 때 우리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진보적인 이런 캐릭터가 겹치는 사람들끼리 뭐 그런 거를 급하게 기본 사회로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는 그
사회권 선진국과 네. 기본사회 두 쪽 개념을 만들고 있는 분들과 다 양쪽과 어느 정도 교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두 양쪽 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이 없던 개념을 없던 걸 만들어야 돼서 없던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래도 뭐 응원도 할 겸 한번 의미를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 윤석열 정부는 이런 추상적이지만 그 큰 화두를 던지는 그런 어젠다가 없잖아요. 지금 네. 3년 만에 나왔잖아요. 네. 역동경제. 3년 만에. 역동경제 뭐. 네, 그러니까 역동경제야말로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기본사회나 그 어떻게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것은 구체화되고 있지 않았지만 방향 같은 건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네. 또 정리해야 되는데 잘 될까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뽑은 키워드 정리해보면 전략적 지루함이 이게 전략이다. 그리고 종부세, 금투세, 후퇴를 통해서 보수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키려고 하는지 아닌지 지금 논란이네요.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저는 되거든요. 그 정리에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 일단 제가 주장한 네. 말은 그렇고 예. 예. 금투세, 종부세의 이제 일부 완화는 약간 전 한보 전제를 위한 약간 반복 후퇴 정도의 전략이지 않을까. 아니 그거는 네, 저는 그러니까 가치 판단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네. 좋은 거다 나쁁 거가 맞아요. 아니라 네. 그냥 우경화한 그러니까, 건 맞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중도 포섭 전략인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말씀하셨 그런 그렇기도 태도 자체. 또 지금의 부동산 네. 시장을 잘 봐야 되는 게 네. 최근에 그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금융 규제를 그 원래 도입하기로 한 거를 또 유예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아직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지금처럼 고금리 막, 상황인데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대출 엄청 하고 있어요. 대출을 엄청 풀면서 여기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폭발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주택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잘 보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정책들을 좀 봐야 될 때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네. 내용은 그래도 최대한 지켜가려고 하고 있지만 외견상 보수화 중도화 전략이니 전략은 성공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주시고 뭐 누가 알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난 대선에 대해서 복기를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졌는지에 대해서 뭐 이제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이게 경제적 어떤 이윤 뭐 표를 찍는 동기들을 분석을 한 거는 맞는 것 같다. 좀 매치업도 봐야 되고 이거는 아직 몰라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많이 칼을 갈고 있구나 이재명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했어요. 바로 대통령 된 거보다 이렇게 한번 떨어져가지고 하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많은 배운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과정이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다자구도 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차기 대선. 예, 다자구도. 그럴 때 이렇게 중도화하면 더 진보적인 후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조국 대표가 더 진보적인 후보로 포지션을 잡고 나올 이미 포지션이 약간 그래요. 약간 이게 좀 딜레마인데 명사 좌파 정당이에요. 거기는 조국 혁신당은 셀럽 좌파 정당. 약간 이거 더 진보적인 거예요 지금 느낌상? 느낌상으로 그런 거지. 더 과격하잖아. 내용은 알 수 없어. 바로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당이니까 더 과격하잖아. 뭐 탄핵한다고 진보적인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념선상으로 이제 사람들을 평가를 할 때는 정의당의 공백이 생겨버렸잖아요. 예. 그 자리에 그러면 민주당이 있고 중도에 지금 조국혁신당이 있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에요. 위치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셀럽 좌파 정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래요. 아이간 그래서 조국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 무조건 낼 거고요. 예, 안 낼 수가 없어요. 뭐 그거는 당의 존속을 위해서도 왜냐면 총선이 다가와야지 본인들이 이거를 합당을 하든 뭐가 되는 거지 지금 시작부터 아무것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무조건 나옵니다. 누가 됐든 그게 뭐 신장식이 됐든 뭐 김준영이 됐든 뭐 조국이 됐든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나오지 조국혁신당 나오지 이쪽에서 이준석도 나올 거예요. 뭐 여기 한동훈 나오지 굉장히 복잡한 다자구가 돼서 이게 결선투표제가 도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다시 정치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그래.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저는 사실상 양자구조로 정리될 거다. 아니 뭐 원래 네. 항상 양자구조로 항상 정리가 네. 되긴 하지만은 네. 그 변수가 크다니까. 그럴 때 양자구조 될 때는 이 지루한 중도 전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 지루한 중도 전략이라기보다는 그 약간 전략적 지루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8월에 있을 전당대회의 결과는 지금 누구나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 8월까지 원래 이제 8월 초중순까지가 정치 비수기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그때 좀 쉬고
그 휴가도 떠나고 막 그런 그런 식인데 아마 올해는 전당대회로 여야가 다 후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9월에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10월쯤에 있는 또 국정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국정감사 때 5만 가지 막 제보가 쏟아지면서 뭐 최상병 사건이 뭐 다른 이제 국면에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발언한 그 모든 것들이 일단 9월과 10월과 11월 정기국회에서 일단 싹이 보여야 됩니다. 아마 거기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아마 첫 번째 시험 때는 올 연말에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민주당의 진짜 그 뭐 유능한 정책 정당 맞아라는 것들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연말에 오지 않을까. 그 예. 연설문의 내용을 민주당이 받아서 국회에서 얼마나 실현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위해서 좀 싸울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너지 전환에 거지만. 대한 여러 언급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나 기후 공시 요새 어떤 정치인들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단어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깔겠다. 네. 제가 예언하자 하면은 저렇게 민주당이 하려고 해도 연말에는 탄핵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밀어두기로 하고 탄핵 실망할 거야. 하나만 하면 탄핵과 기본사회 투트랙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김준일 평론가님, 윤형중 대표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기로 하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